지금이 라이브 상황. 그 방송이나 마찬가지. 두 번 노출되는. 아 진짜로. 아 좀 그러면 좀 메이크업 좀 하고 올 거. 이거 나와요? 메이크업 도구 들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오늘 안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네. 또 라디오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어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뭐 같이 하셨나요? 아, 네, 이래저래 인연. 이래저래. 저희 라디오를 저는 쉬지 않고 해가지고. 아 진짜? 웬만하면. 너무 잘생겼던 피디님이어서 기억에 남아요. 왜 과거형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잘생겼던 피디님. 아, 너무 인기가 너무 많았던 피디님인데 결혼을 수리소문하셨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남친이 전남친 아니냐고. 너무 영광이지 그러면. 그럼 루머 좀 터뜨려주세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비즈니스 부부라는 루머를 이겨내고 최강 케미를 선보이고 있는 요즘 제일 웃기고 재밌는 부부입니다. 결혼 3년차 예능보다 더 예능 같은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홍쓴 부부 홍현희 씨, 제이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튼 배튼의 찾아온 포켓걸 홍현희입니다. 진짜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생리가. 네. 자 저희 남심저격 방송 배텐인데 배텐이 원래 이제 커플을 좀 배척하는 방송이어서 맞아요. 커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실 출연도 금지입니다. 근데 두 분은 최초죠. 네, 최초. 두 분 진짜 최초예요. 혹시 오늘 최초. 남자 남자로 부르신 그런 격인가요? 형제로 부르신. 들켰나요? 그건 내부적인 얘기니까. 예. 예. 느낌이 있어. 예전에 박지성 부부가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오, 너무 영광이다. 예. 그 레전드 이후로 처음이고. 어, 진짜요? 그분들은 부부로 나온 건 아니고, 예. 한 분, 그러니까 와이프인 김인지 아나운서가 나올 때 잠깐 예. 옆에서 참견한 정도. 아. 본격적으로 부부를 모신 건 처음입니다. 아, 오늘은 뭐 우정템으로 예. 저희가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채팅창에 전우조 같다고 하시는데. 전우회가 느껴진다고. 예. 두 분이 같이 출연하시는 방송 요즘 많으시죠? 사실 뭐 많기도 많고 따로 하는 것도 많은데 사실 네. 제가 너무 이게 저희가 섭외 받았을 때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느낀 게 제가 제이슨 씨한테 처음으로 라디오 이제 연애할 때 네. 밤에 이제 드라이브하면서 배텐이 나오길래 있으나 너가 예능 입담이 늘려고 하거든 배성재 아나운서랑 정영욱 선배님이랑 무조건 하는 들어라. 그거는 무조건 들어라. 네. 이 두 분의 티키타카를 네. 들어라. 그래서 이 토크 항상 들어라고 했는데 섭외 왔다고 해서 와 너무 영광인데요. 정말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제이슨 씨가 다른 건 거의 뭐 요즘에는 가끔 걸러요. 아 네. 이거는 좀 안 맞아서인데. 아 네, 저랑 네. 그거 오해하지 마. 그렇게 하면 오해하시죠. 아 그것보다 결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왜 불교 방송 걸렀어요. 아니 불교 방송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걸러요. 근데 배틀은 예.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래서 네. 와 이 친구가 알구나. 요 명당을 아는 거. 그렇죠. 잘 알죠.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럼 배성재 형이 뭐 진행하시는 걸 많이 좀 뭐 듣고 뭐 하셨나요 그럼? 근데 아무래도 딕션이 너무 좋으시니까 딕션 귀에 딱 쏙쏙 꽂히는 게 라디오에서는 아 딕션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한 80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저희 보시면서 말씀이시네요. 저희 보시면서 또 그렇게 예.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걸 딱 배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딕션의 반대편에 있는 분. 네, 아, 그러니까요. 근데 홍현희 씨가 애교가 진짜 많은 스타일이에요. 자동차 안이나 혹은 뭐 저희끼리 뭐 침실에 이렇게 있을 때면 애교가 진짜 따로 살아요. 아니, 이게 의욕을 만드는 거야, 자기야. 라디오에서 침실이라는 단어를 듣는 게 너무 섹시해서. 그냥 저희 같이 있을 때 이러면 되잖아요. 예. 왜 하필 침실을 얘기한 건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침실. 정말로 놀라셔가지고. 네. 아니, 그 단어를 또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다들 술렁이고 있어요. 여자친구 원래... 없어요. 예. 없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왜 없을까? 저는 돌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저를 반겨준다는 그런 사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누군가 있다. 왜 뒤에 귀신 있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그 쉐딩즈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오늘 치고 가야지. 나를 치워드리고 가야지. 아, 정말로 해주시려고요? 예. 아, 그럼요. 아니, 홍현 씨는 예. 좀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 한번 뱉은 거는 무조건 지킵니다.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남자네. 오늘. 네, 예. 남자는 뭐예요? 아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진짜 사나이도 우정으로 맞아요. 오늘 끝나고 뭐 회식도 하고 성재 오빠랑 예. 아니 근데 진짜 안 받아주잖아. 예. 아니야. 명 MC 아니셨어? 명 MC 아니냐고. 아니. 계속 그 마이크 소리가 들려. 이죠 맞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약간 흘리고 하는 거죠. 네. 촘촘히 쪼아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미 너무 촘촘해서 네. 지금 예, 조금 여유가 지금 있고.
딸, 아들 다 시뮬레이션이 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 지금 자막이 게임 갈게라는 게임이라. 그 토크가 너무 재미있었던 예. 게 아니에요. 아, 예. 토크가 예. 너무 재미있어서. 예. 근데 이제 시간. 실패네. 예. 아니, 시간 관계상 지금 1부가 이미 오바됐습니다. 아, 1부에는 게임을 시작해야 돼서. 어떡해. 토크가 너무 완전 꿀조이네. 굉장히 밀당하네요. 이렇게 또 나오고 싶게끔 만드네요. 그쵸. 아직 저희는 지금 이제 쭈꾸미의 그 다리 하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왜냐면 입이 지금 풀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좀, 아, 좀 서운하네요. 예. 실무사 한번 해주세요. 이때쯤에. 아, 뭐였지? 아, 예, 예. 아니 표정만 나오고 아니 준비를 시작을 딱 걸었는데 누나가 살게. 그러니까. 쭈꾸미 누나가 살게. 쭈꾸미 누나가 살게. 있으라 누나 살게. 앞으로 몰리면서 쥐어짜는 게 좀 있어요. 어, 예. 아, 예. 역시 쓴장훈이라고. 어 좋다. 예. 건물 가자. 자, 그러면 일단 게임에 들어가서, 네, 네. 토크를 또 해봐도 되니까요. 아~ 자, 마피아 게임 진행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 씨 딱 인상 처음 해봤을 때는 네. 왠지 클래식도 듣고 아니 피아노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뮤지컬도 뭐 자주 보러 갈 것 같아가지고 혹시 있으나 그것도 독단적으로 제가 네.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표를 예매했다 같이 갈래 했더니 자기 뮤지컬 같은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얘기하신 거예요?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아니 흐름이 아니 왜 하필 그걸 골랐어? 아 뮤지컬 아니 거짓말하는 거 자체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보증금을 엄마 몰래 한 2천 정도 뺀 게 있어요. 그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난 얘기 안 했죠. 그런 거라든지 2천 뺀 얘기를 왜 여기서 해. 내가 2천을 빼서 예. 소인용품 가게에 투자했거든요. 결혼 예. 전에. 맞아요. 이런 거 재밌 잖아요. 아 정말요? 예. 솔깃하네요.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는데 그래서 씨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네. 그 사업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주려고 만난 거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이제 좀 제 자금을 오픈해야 되니까 그렇죠. 엄마가 아직도 몰라요. 그 보증금 2천이 예. 어디? 아니 그 2천만 원 살짝 비는 거예요. 저희도 어쨌든 이사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빼서 썼다라고 솔직히 말씀해주고라고 왜 거짓말한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야지 무슨 뭐 뮤지컬 같은 거 얘기하면 다 지금 지루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죠.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엄마한테 뭔가 질문하면은 네. 한 해에 토크로 나오면 토크로 나와가지고 오늘 주제가 주사위 좀 던져줘요. 주사위 순서정해야 돼. 성재 오빠가 몇 점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예, 예. 예. 자 뮤지컬 그러네. 갑자기 재미없는 얘기도 갑자기 한 이유가 초짜라서 그렇지 무슨 말이야. 뮤지컬이란 단어를 갑자기 얘기할 수가 거짓말한 거 그거밖에 없잖아. 더 많아. 아 그래? 아 몰랐던 거였어 내가? 손끝이나 너란 사람. 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콩까지 마피아 요즘 제일 웃기는 커플 방송에서 기싸움이 기대되는 홍현이 제이슨 홍슨 부부 나와 계시고요. 네. 커플 사이 외로운 솔로 홍진호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이슨 씨예요. 왜냐하면 제이슨 이 친구가 네. 툭하면 툭 재밌는 얘기만 요즘 에피소드를 많이 냈는데요. 갑자기 그 지루지루한 뮤지컬 얘기를 했던 자체는 네. 뭔가 어떤 미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지금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저 지루하다고 하신 거예요? 깐 거예요. 오케이 예. 두고 보자. 지루하거나 마피아만 둘 중에 하나죠. 예. 둘 다 안 좋네요. 우리 예. 방송 망친 건 뭐나. 아, 예, 예. 아,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일단 그러면 부부 두 분이 완전 유의선상에 부부 사기단을 올랐는데 서로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저희가 너무 쉽게 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진부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선출 출신이다 보니까 은퇴했을 때나 이제 은퇴 들어가겠습니다. 은퇴 얘기 갑자기 왜 나와요? 은퇴 얘기가 튀는데 갑자기. 은퇴 이후에 프로게이머 은퇴. 프로게이머 은퇴. 프로게이머 은퇴. 그게 왜 어떻게 뭐 예.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재밌는 걸 뽑아내자는 거 재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원래 재밌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 지금까지 네. 이거 얘기하면서 웃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난 그래서 괜히 5천명까지 끌어들였는데. 저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래요? 그냥 이건 순수히 마피아를 뽑기 위해서 아. 하나의 그냥 뭔가 아니요. 장치 예, 얘기를 꺼내는 저희는 이거를 듣고 재밌어서 그렇죠. 다른 프로에서 또 캐스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네,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라 그런 목적이에요. 저희는 아 저는 예. 마피아가 붙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주제를 준 게 마피아는 이제 지저를 소화시켜야 되니까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이상한 말 하면서 지저 소화하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를 소화시키라고 주제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아. 마피아한테는 기회를 그리고 시민한테는
그 지시어를 소화시키는 마피아를 보고 맞추라는 찬스를 주는 건데. 그 저희 둘이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그 우리 그런 롤을 이끌어갈 수가 지금 없잖아.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저희는. 근데 오빠야, 내가 봤을 때. 아니, 관망하는 것 중에 뭔가 제시 하나 튀는 거 100% 있어. 아니, 저는 관망이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예. 왜 진행해요? 마피아시니까. 진행자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진행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 마피아시니까. DJ니까. 예. 자, 아무튼 저는 그럼 끝난 거예요, 홍진호 씨는? 저는 그냥 오늘 마피아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없게요. 두 분 라디오 스타처럼 하고 계신데. 아, 내가 라스면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배트 나와가지고. 너무 놀라다. 저희 라스보다 배트. 그러니까. 저 더 열심히 해요, 진짜. 5일마다 맨날 나오죠. 저는 라스가 배트보다 더 높기 때문에 라스가 그렇게 하다. 이게 아니라 라스는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대. 배트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알레바이를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분분해 충분해. 그런 시간에 저희 축구비 얘기 좀 그러니까요. 진짜 맛있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설명해주고 지금. 아니 게다가 라스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타방송국이잖아. 그 성재 오빠도 얘기했어 라스라고. 아 그래요? 네 미안해요. 아 예. 잠깐만 성재 형. 예? 저희 그럼 네. 성재 형 말하는 거만 보고. 어 진짜로. 예 궁금하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 우리 명 MC 진행자 배성재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성인이 된 후에 가장 큰 1대 사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는 다리가 한번 부러진 적 있습니다. 아, 다리가 부러졌다? 예. 그 정도. 예. 아 저보고 토크가 부러졌다고 하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재미가 부러졌다. 재미가 부러졌다. 재미골절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미안합니다. 아니, 너무 얘가 지금 텐션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원래 이렇게 어떡하지? 텐션 높은 라디오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 아, 텐션 라디오. 잔잔 모드인데. 잔잔한 라디오. 재미골절이라는 재미있는 단어 예, 배워가네요. 재미골절. 예, 예. 아, 재미삼아. 예. 자, 어쨌든 저는 단어를 얘기치 않게 여러 가지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제이슨 15. 예. 저도. 저는 뮤지컬. 뮤지컬. 나도. 뮤지컬. 뮤지컬 초반에 왜? 세게 때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 상황을 즐기신 거예요. 전 아닙니다. 시민이에요. 진짜로.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잘 안 하는 편이고 잘 못해요. 홍현 씨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뮤지컬이 또 저는 사연 들었을 때 맞는 얘기니까 제가 그러니까. 거짓말했던 거니까. 거짓말하셨다고요? 아니 어쨌든 그런 얘기가 에피소드를 아는 얘기니까.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예. 제이슨 씨인 것 같다고 생각도 하지만은 네. 일단 지시현은 뮤지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여행 뭐 반려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요 중에 지시현은 분명히 소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어쨌든 오랜만에 저는 성지 형이 제이슨 씨를 찍었는데 여기는 약 살짝 좀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씨인데 그 제시어는 그게 아니다. 네, 맞아요. 저도 네. 제이슨 씨. 이렇게 되면 제이슨 씨가 지금 세표 받으신 거예요. 아니, 홍영 씨는 너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 그러니까 남편을 좀 믿으셔야지. 그 말이에요. 아니, 진정을 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뭐 지목하면 네네. 재밌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거 하려고 급급해져가지고 예. 그냥 재미없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그 미션 받아서 빨리 그거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즐기지 못하고 계속 그걸로 언제 해야 아니, 되나라는 제이슨 씨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부자이머요. 미안해요. 생각했습니다. 예, 예, 예.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공유 개그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복주기관산처럼 계속 예. 뽑아내야 되는데 네. 뭔가 계속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내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오빠는 지금 미션을 받아서 긴장하고 있고 갑자기 예능... 이게 맞다면 우린 진짜 부부인 거예요. 부부는 텔레파시가 통하거든요. 아... 이 친구의 어떤 행동 하나 봐도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 좀 불편해야 한다. 아, 좀 즐기지 못한다. 아, 이거는 미션을 받고 나서다. 이런.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웃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웃음이 쓰미쓰미 있다니까. 홍진호 씨도 오늘 아까 은퇴가 나 마음에 걸려. 물을 왜 흘리셨어요? 아, 물이요? 물을 왜 흘렸냐고요? 아니, 물을 왜 흘리셨냐고 갑자기. 시선을 왜 그쪽으로. 그게 봤어요? 봤어요. 아. 공격당 좀 웃겨가지고. 홍현 씨가 지금 그런데. 남편 잡다가 갑자기 홍진호 씨로 급전환했어요. 홍현 씨. 이거 그냥 제가 볼 땐 아무나 앞에네. 제가 볼 땐 아무나 앞에는 타입이에요. 제이슨 씨 같아요. 홍현 씨는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분들이 왜? 아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제가 아닌 건 아닐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나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분인데. 저까지? 네. 오. 사실 성지왕은 제가 뭐 거듭 마피아 게임 할 때마다 말하지만은 네. 워낙 마피아 게임에 거의 잠재된 고수입니다. 아. 고수라서 마피아 티를 거의 안 내요. 말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네.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하기 힘들어요. 오늘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오늘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성지왕을 뭐 실수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공격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네. 좀 조절하세요? 왜 초조해요? 아니 괜찮아요? 왜 아니 초조할 게 뭐가 있어요? 디스크들 또 있어요? 근데 왜 초조해? 마피아 한 것 같아서. 아니. 이거 맞추면 전 진짜 우리는 텔레파시 통한 부부죠. 그렇죠. 내가 아닌데 왜 텔레파시고 왜 통해? 아니 그러니까 혹시 결과가 나오면. 아 그렇죠. 아, 뭐 맞다면은 그렇죠. 아 저도 성대 오빠 아니면 제이슨 씨 같아가지고. 부부 사이시지만 그래도 네. 만약에 맞다 싶으면 확실하게 잡아놔야 그렇죠. 상품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치킨보다는 상품권이 크거든요. 상품권은 예, 다섯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이슨 씨는 약간 최후의 변론을 해야 최후의 변론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오, 눈빛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진짜 홍현희 씨 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성지 오빠 같다. 왜냐면 뭐야 이거 갑자기. 왜냐면 홍현희 씨 진짜 눈빛을 알아요 저희가. 진심이에요? 네. 눈빛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이 친구가 안검하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무슨 말이야 안검하수 얘기까지 왜? 안검하수 얘기를 아니, 왜 갑자기? 눈이 지금 예. 근육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아~ 잘 안 보여서 찐 눈빛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사망여 별명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 하면은 너무 하신 거예요. 홍현애 씨가 예. 일단 입힌 거예요 그럼 지금. 아, 사망여우 같고. 예. 아. 자, 그러면 지금 제이슨 씨가 아닐 수도 있다. 아, 저 아니다. 저 아니에요 진짜. 어. 자 그러면 만약에 마피아시면 저희가 생방 같이 참게 되나요? 네. 어! 뭐야? 이 얘기를 왜 같이? 왜 그 얘기를? 자기지. 얘의 반응을 봐야지. 얘요? 이분의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라 지금 예. 놀래셔서 얘라고 하셨어요. 아 얘의 대답에 아니면 대한 순수하게 그래요. 같이 할 수 있는데 예. 생방을 망쳐놓으실까봐 지금 예? 아~ 예? 아 그 예, 예스에 대한 그 예? 리액션 놀, 예가 아니라 놀람의 예? 이거요. 저 항상 배틀을 많이 하면은 네. 제가 항상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항상 입이 아픈데 입보다 귀가 아픈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갈게요. 아니. 어, 귀 아픈. 어, 열심히 했는데 우리. 전혀 모르겠어. 아, 봤는데. 게스트 모셔놓고 빈정상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말 좋은 얘기한 거예요. 피디님 그만큼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재밌는 말씀 많이 들어. 피디님인 줄 알았어. 피디님 좀 화차하라고. 일단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마피아 이름을 외치면서 지목을 딱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은 성주연이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제이슨! 아! 왜 그랬어요? 아, 3대1로. 아내에게 네. 바로 배신당하셨어요. 3대1로. 홍현 씨 이렇게 하면은 너무 서운해요. 진짜, 진짜 아니길 바래요. 왜냐면, 네. 안 그랬으면 너무 티가 났던 방송이어서 제발 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초차의 냄새가 너무 아니, 많이 나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개그맨이 아니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지켜볼게요. 예. 아, 네. 지금 잘못하면 마피아 겸 초짜가 돼버릴 수 있어요. 게임도에. 너무 서운하네. 두성 맞는 거 두 번. 아, 이거 마피아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차슨. 그러니까 1차에 잡히나요? 자, 자 과연 제이슨님 그럼 쪽지를 열어주시고요. 저는 마피아 가면서 이거 제 거예요. 네. 마피아 하면서 한 2초 정도 맞추신 다음에 예. 맞습니다. 자, 아닙니다. 이거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쓴 자운 쓴 배움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바로 공개하나요? 네. 하나 마피아가 당신은 마피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봐봐 나 진짜 부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미 지나갔어요 예전에. 단어가 뭐였어요? 제시어가 피아노였어요. 피아노요? 그래서 뮤지컬 얘기 끝난 다음에 분명히 이 미끼를 물리면 그때 그래서 피아노 이 얘기까지 곁들여서 한 거예요. 완전 초짜네. 전 이미 끝난 거라서 예. 완전 예. 재미없는 초짜라. 너무 간단하게 깔아놓으셨네. 예. 피아노로 근데 하긴 했어요. 초짜 있으니래 초짜 있은. 피아노를 확인했었나요 이걸? 피아노를 했죠. 뮤지컬 다음 피아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딱 이 친구가 즐기지 못하고 네. 내가 이걸 언제 해야 되지라는 표정과 아닌 척을 연기해. 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게 여러분 여자의 촉이에요. 날카롭다. 여자의 촉이다. 왜냐면 홍유민 씨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서프라이즈를 절대 못해요. 그래요.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 부부 맞네라고 하시면 네. 역시 부부 텔레파시가 아우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채팅창에 어, 재미없는 희극인 후배라고 하시면 아, 너무 서운하다. 제가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혼자 올게요. 아~ 그 친구를 좀 밀어보려고 그랬는데 마피아가 예, 걸려가지고 하필이면 마피아가 걸려가지고 근데 한 명 토프는 왜 재미없게 뽑아내신 거예요? 어우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네. 이런 거 오랜만에 주인공 예. 돼가지고 예. 좀 별명 얻어간다. 좋아. 예, 예. 네. 재미없네. 아, 예. 아 사과도 심심하다고 하신 분이
이 친구는 네. 배워야 돼요. 아직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예. 이수경 선배님 타임 그 시험부터 하나하나 촘촘하게 들어볼게요. 듣고 오세요. 예. 새벽부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번에 잡다니. 야, 정말 한 번에 잡힌 적 있어요? 잘 찍었다. 에? 거의 없어요, 요즘은. 피아노를 어떻게 넣을까 하다가 초반에 딱 넣었는데 그래서 뮤지컬 얘기를 한 거니까 맞아 그건 맞았네 굳이 뮤지컬 얘기 안 해도 됐었는데 참 자, 네. 해성재 10 콩까지 마피아 오늘은 홍현희 씨, 제이슨 씨, 홍순 부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잼업순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 어떡해요. 여기 이거는... 소문 진짜 빠르단 말이에요. 와. SBS 라디오는 예, 예. 타영호 1년간 섭외는 없는 걸로. 아, 진짜요? 네. 안 되겠다. 아, 아닙니다. 저희 네. 이거 자체를 재밌어 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아, 그죠. 예. 여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이렇게 타격감 있는 게스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잼업순. 아, 근데 그 타격을 아내가 하셔가지고.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 그렇죠. 부부가 네. 서로 싸웠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방송에 딱 들어간 순간 네. 부부 느낌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진짜 부부인데 네. 방송 딱 들어오는 순간 비즈니스라는 느낌이 좀 막 강하게 그런 건 좋은 거죠, 작가님.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맨날 꽁냥꽁냥만 할 수 없어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이게 현실 부부고 또 현실 남매지. 네. 그럼. 이제 희극인 선후배가 나온 느낌. 네.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저녁 없어. 아~ 아주 재미없었어. 미안한 시간을. 미안합니다. 예, 예. 어떤 기회인데? 예, 미안합니다. 이 시간이 어떤 기회인데? 아, 알겠어요, 누나. 미안해요. 예. 예. 아,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그냥. 예. 토크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아, 소중한 기회인데. 오늘처럼 마피아 게임 첫 타에 잡았는데, 이렇게 의미 없이 이때는 첫 타에. 예. 아, 오늘은. 밖에서 큰 소리 나도, 예. 모른 척하고 그냥, 예, 들어가주시면 되겠고. 좀 강하게.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예, 예. 없어요. 깎이나요? 원래 워낙 뭐 여기가 슬림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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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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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나머지는 이제 섀도우처럼 한번 그라데이션 아 그라데이션 그윽한 눈을 위해서 아 눈에도? 예 오, 감사합니다. 야, 요거는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비교하면 되겠다. 네. 오, 달라요, 달라요. 포쉐딩도 원래 해야 되는데. 어, 눈 따가운데. 순간 흐르다. 암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홍현 씨? 아, 오늘 뻥 붙었네. 그래도 가족이니까 상품권을 나눌 수가 있네. 어, 아, 그러네. 한 명이 밀어줄 수 있는. 아, 좋네. 형제처럼. 하나, 둘, 셋.